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프랑스 파리 좀 갔다 오셨나요, 혹시? 파리 다녀온 적 많죠, 저요. 그래요? 에펠탑 앞에서 뭐 일주일을 휴가를 보낸 적도 있고. 그래요? 마키라고 해야 돼요. 황민 대표님 중국을 자주 가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예전에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를 20년 넘게 했었습니다. 마침 오늘 주제가 중국과 파리하고 관련된 거야. 저는 파리 현지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요. 파리 얘기 좀 할까요? 파리, 파리 회의. 가서 부산 다방을 파리에서 열었다 그러는데 여기부터 먼저 할까? 중국 먼저 얘기해요? 뭐 상관없습니다. 파리 나오는 김에 파리 댓글 여론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파리에서 다방을 열었다는 그 댓글, 그 기사의 댓글을 봤는데 제가 한참 웃었어요. 그래요? 그 댓글 여론에 압도적으로 참 적성에 맞는 일 한다. 아니 먼저 이거를 두 분이 좀 판단하셔야 돼요. 네. 오늘 이제 이 비디오에 대한 시각 테스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10분을 지각했는지 지각하지 않았는지 가짜 뉴스였는데 필요하면 두 번도 좀 돌려주세요.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오늘 좀 죄송합니다. 시각 테스트 하겠습니다. 항상 윤석열 시각 테스트 시켜주니까 우리 예 틀어주시죠. 청각 테스트예요. 청각 예, 같이. 어디 한 번 더 볼까요? 저는 봤습니다. 아니 저게 확진 됐어요? 우리 언론에 왜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언론은 모르겠는데 저게 가짜 뉴스라는 것만 보도해.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하여튼 뭐 순방만 가면 어쨌든 사고를 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다들 하잖아요. 갈 때마다 무슨 사고 갈 때마다. 칩니다. 아니, 일단 그 두 분 저게 사실일 것 같아요. 가짜 그거부터 좀 얘기합시다. 아니, 저 지금 가짜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각이냐 아니냐를 두고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 지각 아니다. 아니다. 그냥 그 상황이 뭐 그냥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거라고 마사지를 하던데요. 지금 저기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전에 사우디에서 이제 PT 끝나고 이어지는 장면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 입장을 하는데 조명을 켜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 연속되는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영상도 켜졌던 거고 사회자도 당황했던 거고 이게 다 준비되지 않은 거거든요. 예정되지 않았던 그 형식이기 때문에 저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럼 누군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럼 결국 지각한 것밖에 안 되죠. 불 꼼꼼하게 꺼놓고 지금 계속 이 행사를 중단을 시키지도 못하고 이게 뭐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죠. 시청자분들도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저게 지각이다. 아니다. 가짜뉴스다. 선동이다. 한번 올려주세요. 대표님 간에 행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던 과정이 중간에서 윤석열이 입장하는 바람에 그 행사가 지연되거나 좀 그 아까 사회자도 당황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나오잖아. 만약에 사전에 준비가 다 된 상황이라면 이미 윤석열은 와 있어야 되고 당연하지. 그 저기 사전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윤석열이 올라와야 그렇지. 되고. 그렇지.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지각했다는 이야기죠. 그 동영상을 한번 틀잖아. 안 오니까. 그럼요. 그리고 다시 틀어요 또. 근데 저걸 참. 가지고 아니 사람들 뻔히 알고 우리 지금 우리 저기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실만 모르는 게 있어요. 디지털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에 이게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현상을 다 팩트로 남겨두고 기록으로 남기는 시대라고요. 이게 영상이 그대로 있는데도 다른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게 부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외국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우리 국민들한테 그 거짓말 하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몸에 배였나 봐요. 아, 저게 가짜 뉴스라 그러는데. 뭐 날리면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갔다 와서 말 실수하거나 행위의 실수를 해놓고 국민들한테는 난 그런 적 없다 딱 잡아떼는 게
이제 거의 대통령실 문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따라갔던 그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기자들. 네. 꼼짝 말아 하겠지. 얘들 이거 내면은 가짜 뉴스야. 얘들 MBC 같이 돼. 아마 이미 알아서 알아서 저는 저게 기사인 줄 안 나는 거 보고 처음에 놀랬고 제가 영상을 굉장히 일찍 빠르게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아, 하루 제가 보니까 반나절 더 지난 이후에 우리 국내 뉴스에 가짜 뉴스 지각은 가짜 뉴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도둑이 제발 지금 누군가가 언론에서 지각을 했습니다라고 쓰지도 않았는데 맞아. 이후에 그게 가짜 뉴스라는 얘기부터 돌았어요. 맞아. 참나. 그 부산 다방은 뭡니까 또 대표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저는 참 이번에 그 다방 이야기하기 전에 다방 이야기하기 전에 그 참 이번에 실수하신 것 같아요. 윤석열 내외가 왜요? 그 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분도 그 여성 전 주미 대사가 하셨고요. 그리고 저 이탈리아도 여성 총리가 프리젠테이션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박사 논문까지 영어로 제대로 쓰신 김건희가 했어야 되는 거구나. 영부인께서 하셨으면 우리 또 전 세계인들에게 그러네요. 네, 유지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요. 네, 뭐 그랬으면 어땠을까? 굳이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할 필요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여성의 리더들이 하는데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 왜 생각을 못했지? 그러네. 그리고 이런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한 국제 박람회 이런 데서 대통령이 실제로 나와서 이런 PT 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것도 영어로. 아, 영어를 잘하니까. 워낙 잘하잖아. 잘 읽으시더라고요. 에브리바디. 뭐 아무튼 영어를 잘해 아주 뭐. 제가 그 짧은 화면인데 지난번에 미국 의회에 가서 그때 이제 연설을 하고 내려와서 그 의원들하고 짧은 뭐 대화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영어로 스몰 토크라고 하죠. 그런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읽으시는 건 확실히 이제 보이는데 대화가 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우는 건 잘해. 네, 근데 이번에도 구수했잖아. 외우는 거 그래도 잘해. 반복하는 건 잘해. 이번에도 잘 읽으신 거는 같은데 이후에 다른 장소에 가서는 또 뭐 전혀 그게 저희가 보여지는 거죠. 박민구 대표님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셨었어요. 그렇죠. 다방할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님이 가셔. 우리 청공에 가서 길을 넣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그 프리젠테이션 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불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을 못. 근데 김건희 여사는 뭐 제가 뭐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언론에 나올 때 이렇게 좀 말을 하실 때 이게 좀 이게 잘 안 되나 봐 이렇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 여성들은 다 나한테 얘기하듯 쪽에 그 밝으신 분들은 그 원인들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이렇게 뭐 많이 이제 당기거나 뭐 보톡스를 많이 맞거나 수술이 좀 과하거나 그러면 쪽에 이제 부자연스러워져서 발음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뭐 그렇게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예. 꼭 우리 그 아유 대한민국 김건희 여사 그런 거 했어요. 그건 아닌데 보니까 발음은 좀 힘들어하시긴 하더라고요. 보면... 영어보다 한글 영어는 모르겠고 저는 없는 말을 못 하겠고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부산 다방에서 말이죠 맥심 커피를 타다 줬어. 맥심이 그게 이미 맥심 한국에서 먹는 사람들 많지. 이제는 그 2018년도가 제 기억엔 아주 황하다. 그다음부터는 하향으로 가는 거. 또 뭐 돌아요 부산의 노래를 틀어주고. 아 근데 이 국제발랑회라는 게 이 각국에 있어서의 새로운 신상품이라든가 새로운 기술 이런 부분들을 선보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경쟁력을 자랑한 자리인데 왜 돌아요 부산항과 맥심 커피를 타주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트는 것도 괜찮지만. 네. 근데 꼭 그게 뭐 다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글쎄 말이야. 저는 이번에 참 제대로 자살골 넣었다고 생각하는 게 요런 네. 그 댓글 요런들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레트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뭐 1980년대 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뭐 그 대통령을 보면 1970년대 내지 80년대 살고 계신 분들 같으니까 그 상태로 보면 굉장히 멋있고 외국에 외국에서 잘 외국인들은 잘 접해보지 못한 걸 거야 신문물일 거야라고 해서 보여줬을 수도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실 맥심 커피 좋아합니다. 다방 커피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2030년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간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심은 들죠.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 감성에 맞춘 건지 모르겠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거기에 이제 홍보의 그 수단은 원래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고 이 맥심 뭐야? 커피 또 부산의 엑스포에 와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아 이전에 거의 뭐 저기 구한말 내시는 전쟁 이후에 부산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한번 와봐 깜짝 변해 있는 부산을 뭐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내지는 그런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전 좋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한심해가지고요.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말 붙일 게 없어.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아니,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모양이지. 굉장히 한국의 과거에. 좋다는 평을 아직 못 봤습니다. 못 제대로 된. 굉장히 깜짝 이벤트고 뭔가 네. 센세이셔널 했으면 예. 저 현지 언론에서 먼저 썼겠죠. 실제로 지금 프랑스 뭐 언론에서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과반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었으니. 성의가 없잖아. 일단 테스트하는데 입사 원서 낸 놈이 늦어버렸어. 나중에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미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가서 그 불어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아니 근데 이건 사실 이 국제적인 행사 때는 미리 준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이런 엑스포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치열한 치밀한 이런 사전 준비 이런 거 없이 그냥 그까짓 거 대충 이러면서 하는 그리고 이제 대표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미국 의회에 가서 의회 영어 연설을 했다 이거야. 아, 좋아 그래 연습해서 좋았어. 근데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 가서 영어로 연설을 해.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국제 대회 유치니까. 왜냐면 이게 파리를 잘 아신 분한테 완전히 그 국내 정치 홍보용이에요. 맞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영어 연설하고 나서 제가 실제로 만난 어르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영어 잘한다고 정말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너무 이뻐하시더라고요. 인천 밑줄 울고? 저 고향이야. 부모님도 그러십니다. 네. 그런 효과를 체감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이제 또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PT 뭐 국제용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이다. 아니 프랑스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영어 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국어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문화에 대한 엄청 높은 그 자부심이 있는 국가가 프랑스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 가서 또 외국의 정상이 차라리 한국어로 했으면 멋지다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나와서 PT를 하는 성의를 보이는데 그렇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프리젠테이션 다 영어로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래. 알았어. 거기까지 가지 마시다. 하여튼 열심히 했으니까. 네 그렇죠 뭐. 예 그럼 이제 파리 그만하고 파리 얘기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아, 제가 이제 진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 외국 가시면 한국에서는 하지 않던 산책을 그렇게 하십니다. 모닝 산책 뭐 이런 것을. 또 뭐야? 왜 미국 가서도 하고 또 이번에도 그래요? 프랑스에서도 하고 아까 그러는데, 나가면 마음이 편해진대. 편한 마음으로 편한 복장으로 전 누구를 뭐 미국 정상들을 약간 벤치마킹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모자를 꼭 쓰고 글쎄. 라운드 티를 입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문양이 천안함 문화 그 모자였어요. 그리고 티셔츠의 그림도 이 천안함 그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런 내용의 문구가 있는 옷을 입고 산책을 했는데 네. 이게 어차피 또 다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2030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부산에서 열리는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간 자리인데 예. 이 천안함 메시지는 뭘까요? 대통령이 보여주는 언제든 한국은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과의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곳이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오히려 그러는 것인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보고 이건 정말 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방부터 해서 그 외교 뭐 이 행사 의전 행사들을 다루는지 제가 볼 때 코바나 컨텐츠 수준인 것 같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외주 영역 준 건 아니겠죠? 아니 그 내부에서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기존의 우리 외교 형식에서 따르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라서요.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강민민 대표님 중국 잘 아시니까 중국 얘기 좀 할까요? 그죠?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중국 지금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거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들어가죠. 이 중국인 국내 거주 중국인 제한을 총선 공약으로 가져가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선거가 있다면 박빙의 승부가 일어나는 지역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중국인들이 집단적인 어떤 투표 행위로 인해서 네. 투표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까지 줘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만 주고 있나요? 그렇죠? 지방선거만 예, 주고 영주권자가 될 경우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기본 네, 그렇죠. 저희가 정해놓은 것이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 3항에서 이게 왜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에게 주는 거고요. 네,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대선하고 그다음에 총선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만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투표권을 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그 국민들과 함께 사실 녹여져서 계속해서 살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도 계속 내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권에 있어서 본인들이 누려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정권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중국만 꼬집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타이완, 일본 뭐 이런데. 근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그 대표 교섭단체 네. 연설에서 찝었던 두 가지 내용이 중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꼬집었던 내용이 팩트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따 건보료 얘기도 하겠지만 이 참정권에 대한 부분도 상호주의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상호주의, 예, 상호주의를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 중국인에게 주는 이 참정권을 대해서 박탈을 해야 된다. 이것이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참정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까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 외에도 다른 국가에도 다 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 차별적인 요소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일본을 저희가 예로 들 수 있는데 일본에 있는 제일 민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지방 투표권을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들 3년 이상 영주권 자격이 있으면 주거든요. 이게 진짜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얘기인데 팩트에 어긋난 거잖아요. 마치 중국만 우리가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그런 얘기를 공당의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했던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금 우리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도 안 거의 국회의원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라고는 완전 바닥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아, 어떻게 돼 있어? 공산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대의원 선거를 말하는 거지. 아~ 예,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우리처럼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 있고 이런 대결 구도가 아니고 공산당 하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선거 밑바탕 자체가 다르고요. 거의 투표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근데 왜 비교할 수가 없어. 그걸 비교해. 우리 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걸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 중국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자유주의에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뭐 투표권을 줘도 똑같은 우리가 이 자유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데 중국 국민들은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의한 공산당이라는 게 획일화잖아요. 집단에 의한 어떤 그 행위가 강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또 이게 국가 간에 상호주의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중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중국 정치에 참여할 그걸 안 주는데 기회를 안 주는데 우리는 중국 국민들한테 준다. 사실 그것도 좀. 근데 우리는 표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아, 그럼요. 거기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라든가 투표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난 비교한다는 것이 이제 대표님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거 참 어불성설인 것 같아. 그것을 마치 내년 총선의 아젠다인 것처럼 들고 나왔는데 총선에 있어서 투표권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지방선거 때의 참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얼토당토 안 한 걸 공부를 안 하고 나왔었던 그러니까 아니 전 제가 볼 때 그 연설 내용 전체가 거의 가짜뉴스였어요. 대부분. 그거 유튜버가 얘기해야 될 내용 정도 사실 확인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그냥 큰 소리로 응변했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 그러한 목소리가 또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는 범위들 그 단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김기현 대표가 나와서 그랬잖아. 중국 그 국민들 우리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들한테만 참정권도 주고 그리고 건보료 같은 거 재정 적자인데 그 사람들한테만 좋은 일 해주고 있는데 이거 정말 중국 이런 혐오 정서를 계속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일정 부분은 젊은 청년들 중에 우리가 너무 중국에 가깝게 지냈다라는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논리를 또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예. 전 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 참정권 말고 건강보험에 관련된 부분도 완전히 약간 그 팩트에 어긋나고 거짓말인 부분이 있다라는 그것도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예요. 외국인 왜요? 건강보험 적용 시에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은 그 범위가 훨씬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직장보험에 가입했을 때 피부양제도 자체가 없어요. 중국인들 자체.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와 다르게 우리나라, 그다음 독일, 대만 뭐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을 그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 대부분 국내인,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피부양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 관계가 없는 얘기를 내놓고 먹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실제로 중국에 가보시면 그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니까 그렇죠. 병원비가 되게 싸긴 쌉니다. 근데 의료시설은 환경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병원에 가면 오히려 병을 더 얻는다라고 그래서 이제 환경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이제 뭐 부모나 내 자식들 얹어가지고 부정수급을 하는 그런 사례도 생기고 실제로 의료보험 중에 중국인만 적자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부정수급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자국 내의 의료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한국 쪽으로 넘어와서 악용될 사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같은 이런 어떤 방역적인 이런 시스템들은 다 외국인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을 해주고 예를 들면 5대 지병 같은 거 있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는 수술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급의 차등을 좀 준다든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좀 보완을 돼야 될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또 해주면 중국한테는 한국이 좋은 나라 아니야 굉장히 이미지도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입국해 있는 타 국가 국민들하고 굳이 차별할 이유가 없이 그렇지. 동등한 대우를 하면 돼요. 그렇지. 그냥 그거에서 완전히 어긋난 거고 그런 이유가 이제 혐오 정서를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그 파시즘이나 다름없는데 파시즘에서 그렇게 하고 유럽에서 김기현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게 한 박자 늦어요. 지금 정부가 계속 지난번에 싱하오밍 대사와 중국 대사와 이재명 대표 만난 걸 가지고 난리를 폈죠. 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방문한 거 가지고 그냥 마치 뭐 엄청난 역적 행위를 한 것처럼 비난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일본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뒤에서 만나잖아요.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시진핑 만났어요. 이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중국 북중러를 갈라치게 하는 한미일 동맹을 맺었는데 지금 낙동과 오리알 되게 돼 있는 한국이 태세 전환을 살짝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탈중국 한 적 없다라고 없대요? 얘기도 시작 다시 꺼내고 있어요. 정부에서 경질수인가 했는데 지금 분위기도 안 좋거든요. 나도 돌아오면서 그리고 탈중국이라고 우리가 선언한 적 없다라고 고치고 있는 와중에 김기현 대표는 그저 용대시를 향해서 그리고 극우 지지자들을 향해서 중국 혐오 발언만 한 겁니다. 좋든 싫든 바로 이 국가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참 뭐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았지만 중국과 척을 치고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나 이제 좀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험 정책이나 선거 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수정 보완은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신당 얘기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민구 대표님부터 신당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고 뭐 선거 때는 항상 그렇지만 어떻게 보세요?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별볼 없다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뿌리 깊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양당 체제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신당 차린다 이러면 저것들 공천 못 받으니까 나와가지고 배째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선거 끝나면 그러니까 또 합당해서 지분 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우리 그 보수 쪽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여하는 뭐 박근혜 신당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그게 뭐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하지만 네. 그게 사실 또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많고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신당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조국 장관이나 이런 분들 조국 신당도 네. 나오고 근데 뭐.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조국 장관이야 본인이야 하고 싶겠지만 네. 현실적인 벽이 많이 부딪힐 것 같고요. 그리고 양양자 의원 등이 하는 것도 글쎄 뭐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공천 못 받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그런 이렇게 바라볼 확률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대표님 말씀 맞는데 그 민주당 쪽 신당이라고 할 순 없죠. 양양자 의원도 민주당이 아니고요. 무소속이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금태섭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민주당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범진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범진보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쪽으로 태세 전환을 하신 분들이고요. 네. 그다음 또 얘기되고 있는 분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들이 지금 장혜영, 장혜영 이분들이 정의당 이제 끝났다, 그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본 정의당이 그렇게 된 지지율이 바닥으로 가게 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정의당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신당 바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출마 얘기는 뭐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데 그 원인은 또 조국 전 장관이 지난번에 이제 평산 마을 다녀오면 양산 평산 책방 갔 다녀오시고 쓴 메시지도 있고 해서 더 이게 이제 불을 피우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출마 의지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도 요구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당과 연계될 건 아니다. 절대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힘을 받을 뭔가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거와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완전히 별개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양양자 의원이 얘기하는 그 뭐 한국 희망당 당명도 정했잖아요. 한국 희망당이 한국 희망당이에요. 예. 그 당은 어쨌든 깃발은 들 것 같아요. 그게 뭐 연말이 될지 뭐 본인 그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최소한 현역 5명은 그 안에 텐트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당을 창당하는데 이제 무게는 실리겠죠. 힘은 실리겠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금 그 금태섭도 그렇고 양양자 의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당층, 그럼 중도층,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가지신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항상 30%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파일을 본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면 최소한 이제 뭐 20석 내지는 30석은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선거 제도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 그 준연동형제가 지금 벽팔로 지금 바뀌질 않았죠. 그렇죠. 위성 정당에 대한 얘기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손질하지 못하면 결국 조그만 정당들이 비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만큼 뭐 수도권에서 30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민주당이 잘 못하면 차지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 뿐입니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뭐 수도권은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많은데 잘 못하면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어디가요?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정치 이 상황이 전에 없던 뭐 군부 독재 시대에 버금가는 검찰 독재 시대에서 정치가 실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민주당이 이제 대한 세력이 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질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정당이 힘을 받을 정도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자기 선명성이 정말 강하거나 그 특화되어 있는 뭐 우리 지금 정치 실종을 뭔가 메꿔줄 만한 그런 아젠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별개인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잘해야죠. 잘해야 되겠네.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제 짧은 생각입니다. 뭔가 좀 확신에 찬 눈빛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속이 탑니다.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때 우리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돌아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글쎄요. 그 신당이 제대로 이게 신당이 나오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까 준연동 이제 신당이 나오더라도 이 제야당이 서로 간에 합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권하는 근데 지금 금태섭, 양양자, 장혜영, 류호정 이분들이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점점 군도 신당 만들어서 자기들 자리가 중요한 사람들 같이 보이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거기에 어떤 표심이 작용하는지 일단 전혀 보수층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 그래요? 쪽 신당에 우리 쪽도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금태섭 관심이 안 둬요? 금태섭이라 그러면 자가 발전 아니에요, 나는. 일단은 보수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진보 진영의 정신으로 보기 때문에 보수층들은 아예 저 정당에 대해서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막 그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는데 자신은 진보를 표방한다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그 누가 믿어줍니까? 그 차라리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정당 활동을 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선명하죠. 네, 그게 오히려 안에 들어가서 개혁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내년에 총선에 그래서 이 선출로는 선택받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많이 얘기했네요. 그냥 프랑스 파리도 갔다 오고 중국에 중국도 갔다 오고 예?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뭐 아니, 민주당이 진짜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혁신위가 띄어졌잖아요. 그 얘기 좀 들읍시다. 예, 혁신위원장인 우리 김은경 교수가 제가 잠시 뵀어요. 우연찮게 이제 당에 갔다가 인사를 드리게 될 기회가 이제 서서 인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 혁신위를 꾸려갈지에 대한 얘기를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게 지난 월요일이었거든요. 귀에 확 와닿았던 게 본인은 이 위원회 구성도 현역은 딱 한 명만 두겠다. 그것도 그분이 이제 현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이 내용들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 정도로 필요한 분 한 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게 지금 밀어붙였고 그 고집은 내가 꺾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그 부분에서 아 위원장님 그거 너무 잘하시는 거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민주당 내 지지자 당원들도 쇄신의 대상은 지금 의원들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쇄신의 대상이고 혁신의 대상인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공천부터 뭐 민주당 내 민주화 내용부터 다 어그러지니까 아, 그 부분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7명 구성된 인원들을 발표 1차를 했거든요. 네. 이제 10명 정도 구성하게 되는데 이제 한 명 정도 더 이제 이 압박에 못 이겨서 추가 선임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원내에 계신 분이. 근데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 혁신위원장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하느냐에 대한 확실한 본인의 그 생각이 있었고 이후에 추진할 방향도 나는 정치권에서 여든 야든 어디에도 빚진 게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뭐 정치에 대해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을 살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네. 대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는 뭐 더 물러서고 이 의지를 꺾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 지금 면접해서 직접 다 만나서 몇 시간 대화 토론 해보고 아, 그런 생각들을 거예요? 다 듣고 선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힘 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며칠 더 보고. 그죠. 저도 그렇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뭐 하실 말씀. 그 김남국 의원 코인 코인 문제 그것도 해프닝으로 네. 끝났고요. 그리고 또 어제 며칠 전에 이제 송영길 전 의원 감사하게도 태블릿 PC 조정 날 중에 바로 주셔가지고 송 대표는 이제 완전히 전면적으로 싸우겠다는 거네. 어제는 너무 잘 싸우세요. 어제 같은 경우는 주요 유력 언론에 딱 그렇게 보도가 될 정도로 나왔습니다. 좀 잘 싸워주시면 예. 제가 다음에 꼭 민주당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실 텐데 강민구 대표님 또 남영희 부원장님 오셔서 좋은 얘기 또 내용 있는 발언들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